빨간불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녹색 신호예요. 교차로는 아니고요. 직선. 교차로 아닌 곳은 보통 단일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곳에서 블박차는 신호 대기하고 있습니다. 정지선에. 근데 2차 보세요. 저 차가 조금씩 앞으로 나갈 거예요. 보세요. 조금씩. 저렇게. 이런 행위. 지금 보행자는 없어요. 다 건너갔어요. 이거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고요.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는데도 옆차가 슬금슬금 앞으로 가요. 이거 신호 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안전운전 불이행 세 가지 모두에 해당되겠죠? 우선 보행자들이 앞에 건너가고 있었고 보행자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경찰관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다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안전운전 불이행은 다른 게 없을 때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뭐 이런 게 좀 더 큰 게 없을 때는 운전자의 잘못이 있을 때 운전자의 잘못은 있는데 12대 중과실 이런 게 없다. 뭔가 딱 보이는 게 없다. 그럴 때 안전운전 불이행입니다. 안전운전 불이행은 모든 것에 다 적용돼요. 모든 게 안전운전 불이행인데 그중에 좀 센 것들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마땅한 게 없을 때는 안전운전 불이행을 처리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문제를 내겠습니다. 지금 블박차는 정선을 지키고 있는데 이 차는 빨간불에 정선을 슬금슬금 앞으로 나갔어요. 요거 신호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아직 횡단보도를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호위반 아니다. 정선 지난 자체가 신호위반이다. 98%는 신호위반이다. 2%는 신호위반 아니다. 1번은 아마 잘못 선택하신 것 같은데요. 신호위반입니다. 이 빨간불은 멈추라는 거예요. 어디에? 정지선에. 그리고 녹색불이 켜지기 전에는 앞으로 가면 안 돼요. 스톱이에요. 스톱. 스톱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앞으로 슬금슬금 나왔느냐? 정선을 통해 나온 게 이 자체가 신호위반입니다. 따라서 보행자들은 이미 다 건너갔다. 방해된 보행자가 없다. 그래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빠질 수도 있지만 신호위반은 명백합니다. 이렇게 신호위반에서 가다가 신호에 따라 깜빡깜빡할 때 건너가는 사람 부딪히는 경우 있죠. 그렇게 사고 나면 신호위반 사고 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두 개가 겹쳐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교차로예요. 교차로에 요 횡단보도 있어요. 여기 정지선에 딱 서 있습니다. 신호등 요거 하나예요. 요 신호등은 이 교차로의 신호와 동시에 요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 신호를 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블박차는 멈춰 있어요. 여기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깜빡깜빡하고 있죠. 그런데 택시 한 대가 어딜 가. 저 택시는 보행자 없을 때 우회전해서 갔는데요. 자, 신호위반이다? 아니다. 투표해보겠습니다. 신호위반이죠. 너무나 당연한 신호위반이죠. 왜냐하면 경찰은 저 빨간불일 때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으면 지나가 우회전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교통 보행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신호위반 아니라는 경찰관들도 있어요. 하지만 요 신호등은 교차로의 신호등이면서 요 횡단보도의 신호등입니다. 횡단보도 차량 신호 빨간불일 때 여기 멈춰야 돼요. 여길 지나는 자체가 신호위반이에요. 신호위반에서 우회전했기 때문에 이 자체는 신호위반이에요. 이 사고 신호위반으로 스마트 국민제보 보냈대요. 그랬더니 그냥 경고장만 보냈대요. 실제로 단속은 안 하고. 그러니까 그 경찰관은 그래도 신호위반이라는 건 아는 경찰관이에요. 신호위반이 하지만은 뭐 보행자에게 방해된 거나 어떤 교통에 방해된 건 아니니까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이렇게 경고장만 보냈답니다. 그런데 이런 경찰관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차량 보조 신호등까지 있네요. 빨간불이에요. 저 앞에 신호등 빨간불이에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는 녹색불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보이진 않지만 녹색 신호예요. 아, 여기 보이는군요. 살포시 보이네요. 여기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앞차를 잘 보세요. 앞차. 아직까지 보행자 신호입니다. 보행자 신호인데, 그런데 앞차가, 저 앞에 교차로 신호는 빨간불이고요. 보행자 신호는 아직 녹색이에요. 녹색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거의 다 건너갔네요. 앞차가 갑니다. 예. 아직까지 보행자 신호였어요. 앞차는 저렇게 해서 우회전해서 갔습니다. 이거, 앞차를 신고했어요. 국민신문고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죠. 근데 경찰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이거 당연히 신호위반이에요. 여기 빨간불. 이게 없어도 신호위반이에요. 이게 없어도 신호위반인데, 이 빨간불은 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서 있어야 돼요. 만약에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면은 이게 녹색으로 바뀌죠. 그럴 때는 우회전할 수 있어요. 근데 보행자 신호가 아직까지 녹색이었어요.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그럼 우회전하면 안 됩니다. 이 우회전 자체가 여기를 지나는 자체, 정신을 지나는 자체가 신호 위반이에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차마의 교통에 방해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그래서 보행자 없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신호 위반 아니다. 아이고, 이게 또 경찰서에서 한 것도 아니고 서울경찰청이네. 지방경찰청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아주 단순합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단일로에서 여기서 지금 요 행위 자체가 이 신호 위반이에요. 이 정지선을 왜 통과했느냐? 빨간불에. 교차로에서는요, 횡단보도가 없으면은 빨간불에 우회전할 수 있어요. 직진이나 신호에 따라 좌회전한 차에 방해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어요. 그 경찰이 우회전할 수 있다는 것은 횡단보도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회전하기 전에 횡단보도 있을 때는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 신호면, 보행자 있든 없든 여기에 멈춰야 돼요. 지금 이 차가 신호 위반이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여기가 또 이렇게 좀 교차로 만들어 보자고요. 교차로. 그럼 이걸 통과해야 우회전할 수 있잖아요. 여기 통과하는 자체가 신호 위반이고 그렇게 해서 우회전하는 게 신호 위반입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슬금슬금 나가는데 누가 퍽 뛰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요 슬금슬금 나가는데 학생이 저기서 퍽 몇 칸 안 남았을 때 신호 위반 사고예요. 또 여기서 교차로에서 요거 통과해서 이렇게 우회전하는데 달려오는 차량 사고 났을 때 신호 위반이에요. 어떤 경찰관은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은 된다. 신호 위반 단속 안 한다. 어떤 경찰관은 경고장 날리고. 그러니까 신호 위반으로 보는 경찰관도 있고 아니라는 경찰관도 있는데 사고 나면 신호 위반석으로 처벌받습니다. 통과하실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다음에 조심해서 우회전하실지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지금 설명드린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있을 때는 옆에 보조시동등이 있든 없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그때는 그 횡단보도를 통과 못한다. 같은 날 선고된 두 개의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9도 8222, 대법원 2011도 3970, 2009도 8222 이 판결은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횡단보도가 있는데 보행자 신호였어요. 근데 거길 지나 우회전하다가 직진하는 자전거를 붙였을 때 왜 거길 지나왔어? 횡단보도 지나면 안 되잖아. 거기 지나온 게 신호 위반이야. 그러다 사고 났어. 그래서 신호 위반 사고야. 그런 판결이었고요. 또 같은 날 2011도 3970 경찰이 이걸 많이 얘기해요. 봐라, 대법원 판결 같은 날 두 개가 있었다. 2011도 3970은 빨간불에 우회전할 수 있다. 빨간불에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 사고 났을 때 그것은 신호 위반 사고가 아니다. 그거는 횡단보도가 없거나 또는 횡단보도가 빨간불일 때 전제 조건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교차로에서 요 횡단보도, 요 횡단보도가 빨간불일 때는 우회전하다가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는 차량 사고 나더라도 신호 위반 사고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횡단보도가 녹색 신호예요. 그럼 여기를 통과하는 자체가 신호 위반이고 그러다 사고 나가는 것은 그것은 신호 위반입니다. 이거 제가 수십 번 설명했는데요. 뭐 사고 안 나면 경찰이 단속도 안 하고요. 해봤자 경고장으로 그냥 끝나요. 여태까지 다 그랬어요. 사고 나면 신호 위반 사고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나면 무조건 신호 위반 사고입니다. 단속하는 경찰관은 거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가다가 신호에 따라 지나오는 차량 사고 났을 때 그때는 100% 신호 위반 사고입니다. 경찰한테 물어보세요. 만약에 저렇게 가다 사고 나면요. 어, 그럼 신호 위반이야. 왜 신호 위반 사고예요? 신호 위반 했으니까 신호 위반 사고죠. 가시겠습니까? 신호 기다리시겠습니까?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이 택시처럼 그냥 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